안녕하세요. 고구마 순싹 틔워서 방금 자른 거랑 두 가지 모종, 두 가지 방식으로 심어 보았습니다. 스티로폼에다가 고구마 싹을 틔워서 자른 후에 옆에 꽂아둔 고구마 순 뿌리가 나왔는지 확인하겠습니다. 잎이 좀 연약하지만 왠지 느낌이 좋네요. 한번 뽑아 볼까요?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. 우와, 뽑혔네요. 뿌리가 잘 생겼어요. 몇 개만 더 뽑아볼까요? 뿌리를 잘 내렸네요. 끝순 잘린 아이 잎 사이에 새순이 돋았어요. 위, 아래 두 곳에 생겼는데요. 이 아이도 심어보도록 할게요. 보이시나요? 그 사이에 길게 자란 고구마 줄기는 잘라줄게요. 싹둑 잘라주고요. 이것도 싹둑 잘라주고요. 길이가 좀 길긴 하네요. 아래쪽에 난 잎들은 필요 없으니까 두개 정도 따줄게요. 방금 자른 세 개, 뿌리 내린 세 개, 밭에다가 심어줄 거예요. 이 방법은 저도 처음 해보는데요. 심을 거리만큼 커터칼로 잘라주고요. 좁은 호미로 흙을 파주고요. 적당한 깊이만큼 파줍니다. 뿌리 내린 모종이라 이 방법이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. 모종을 살짝 밀어서 넣어주고요. 꼽듯이 끼워줍니다. 흙을 한삽 넉넉히 퍼서 위에 올려주고요. 지금 한 손으로 촬영하느라고 손으로 퍼줬네요. 그 위를 꾹꾹 눌러줍니다.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네요. 이번엔 방금 자른 고구마순인데요. 평상시에 제가 하는 방법이랍니다. 고구마 심는 장비로 3cm 정도 위에 꾹 눌러서 밑으로 내리듯이 하다가 살짝 누르다 직선으로 밀어 넣어줍니다. 비를 마치고 비닐을 한 상태라 물은 생략합니다. 저와 상황이 다르다면 구멍에 물을 줘야 해요. 모종 들쳐서 흙 올려주고 줄기 위는 꾹꾹 눌러줍니다. 이렇게 꾹 눌러주어야지 뿌리 활짝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. 몇 개만 심어 보았는데요. 잘 자랄지 걱정이긴 하네요. 잎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잘 살지 지켜볼게요. 상황이 안 좋다면 남아있는 모종으로 다시 심어야겠죠?